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어제 이제 한양대학교를 정년 퇴직하신 한 10년 되신 노 교수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이걸 한번 방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에서 이렇게 애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신숙희 교수님도 부탁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선거법 국회 청원을 이제 오늘 한 800여 분 정도가 보시니까 오늘 이 방송 마치자마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거법 국회 청원이 나오면은 몇십만 명이 여러분들 순식간에 여러분들 청원에 응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수가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참정권이 뭐 하늘로 날아가든 물에 수장이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일주일, 이주일 가더라도 1만, 2만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진주의 지역구를 둔 박대출 의원이 수개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냈을 때도 결국은 5만 명을 못 넘겼거든요. 청원 기간이 5월 3일이니까 오늘 마쳤을 때 여러분께서 지금 27,388명 정도가 돼 있으니까 600명 정도를 좀 800명 예, 잘하시면 900명 정도를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전투표 폐지 당일 투표를 이틀 동안 진행하고 투표 완료 즉시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할 것 투표관리관 인감도장 반드시 투표지에 찍을 것 투표지에 QR코드 사용 금지할 것 선거소송은 어떤 경우든 대법관들이 6개월 내에 마무리할 것 너무나 당연한 예. 여기서 이런 수개표 사전투표 폐지 이런 것만 여러분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예. 일단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국회에 이 국회 동청원으로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런 데가 뜹니다. 동의 진행 청원을 이렇게 눌러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회 동의가 진행 중인 몇 건의 여러분들 청원안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 동의 진행 청원만 여러분들 동의가 지금 진행 중인 청원만 눌러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D3, D2, D14, D0, D7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D7이니까 예. 여러분 여기 이걸 다시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동의하기를 누르시고 그다음 여러분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박대출 국힘당 원내대표가 수개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번을 했는데 이게 5만 명을 넘긴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그 노 교수님이나 호주 시드니에 활동하고 있는 신숙기 교수님의 바람대로 오늘 우리가 한 875명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셔 가지고 국회 청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회 청원 누르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청원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한 6일이나 7일 정도 남은 것이 투개표 관련 법령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동의하기가 나옵니다. 그럼 동의를 하시면은 그럼 아마 여러분 뭐 주민번호 끝자리 얼마 이렇게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조선 사람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조선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조선은 이시왕조였습니다. 이왕가가 여러분들 왕이고 우리는 신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신민. 신하와 백성으로 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위인이 있어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우리가 그 노예의 질국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이름 도와준 겁니다. 일제 지하의 질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이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민주시민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시민입니다. 그 이름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포기한 조선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이름으로 여러분들 버젓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화 있을 겁니다. 화. 화가 있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동의진행청원, 예. 이 동의진행청원에 참여하셔가지고 힘을 좀, 예. 이 작업은 대구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